문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샤이니의 아미고. 정답. 예. 와, 정확하게. 아, 와. 아미고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아는데.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는 고생한다. 띵! 고생한다.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는 고생한다. 띵!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들은 고생한다. 땡! 설명해주는 것도 어려울걸요. 자, 아름다운 미녀까지 말해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는 고급스럽다. 아우스 럭셔리 레이디. 아미고. 럭셔리? 자, 그러시죠.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면 고생한다. 띵! 아. 자, 뽀뽀해. 오!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려면 고생한다. 아름다운 미녀는 고기를 좋아하는. 자, 아름다운 미녀가 있습니다. 네. 자, 고는 고생을 한다고 맞아요. 중간 단어를 잘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가 고생한다. 예!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서 고생한다. 그때.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면 고생한다. 아까 했었어.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 한 번 더 하지.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들을 만나면 고생한다. 네. 예. 아름다운 미녀들.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위해 고생한다. 자, 예.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자. 자, 힌트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나온 얘기는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면 고생한다. 아, 진다고 봤고. 아, 진다.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와 헤어지면 고생한다. 헤어지는데 왜 고생돼요? 그죠. 땡. 아름다운 미녀. 아!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기 위해 고생한다. 만나러 가실래요? 예. 자, 만나는 거와 비슷해요. 자, 하나, 둘, 셋. 앉으시고.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 정답. 와! 야, 여기다 들고 나 대단해. 자, 바로 3점짜리 문제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고. 자, 3점짜리 문제. 자, 샤이니 아미고 뮤직비디오에 나온 기차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차역? 그럼 자, 하나, 둘, 셋. 서울역. 띵! 나이스. 압구정으로 내고요. 강남역. SM 스테이션 아니야? 자, 빨리. 자, 하나, 둘, 셋. 수원역. 땡. 부산역. 땡. 예. 자, 하나, 둘, 셋. 압구정역. 자, 기차역이 됐어요. 아, 기차역이요? 하나, 둘, 셋. 순천역. 예. 바꿀게요. 나와보세요, 땡. 아니, 근데 이거 한번 힌트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용산역. 땡. 테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알았다, 알았다. 하나, 둘, 셋. 광명역. 정답. 와. 어, 그냥 저도 정답은 하나, 둘, 셋. 레드벨벳 선배님 행복. 정답!
이와 관련된 2점짜리 질문이 문제가 나갑니다. 오케이. 자, 레드벨벳 행복의 뮤직 비디오에서 슬기 선배님의 머리 끝 색깔은 뭘까요? 자, 앉혀주시고요. 빨리, 빨리. 자, 한번 스피드, 스피드. 자, 하나, 둘, 셋. 주황색. 와. 땡! 어? 어? 자, 다시. 머리 색깔은 무엇일까요? 예. 예. 앉혀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노란색. 네. 연기해. 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황색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정답 화면까지 보여드릴게요.